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8일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상태 좀 좋지 않아서 아, 새롭게 접속했습니다. 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5일선 이탈하는 큰 음봉이 떨어졌으니 이제 조정을 시작 조정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 앞전에 아래꼬리 달고 올라간 3,300을 0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만약에 밀리면 이제 20일권력인 어, 3천대 어,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잘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을 어, 아주 위협하고 있는데 20일 약간 밑에 위치한 어, 954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온 상황이 있으니까 어, 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1.2% 0.64% 하락 출발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셀트리온 일단 1%대 반등 나옵니다. 32만 원권대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말씀드렸고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일단은 반등 나옵니다. 반등이 나와야 돼요. 진짜 웃겨요. 시장 다 빠지는데 혼자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이러한 청개구리와 같은 흐름 되게 많이 봤어요. 올라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유 중이니깐요. 근데 행태가 주식 주식의 흐름의 행태가 너무 좀 변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자, 양대시장 1% 조금 못 미치는 하락 출발입니다. 미국 선물이 좋지 않거든요 추가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닥트게이는 금요일 날30% 조금 안 되게 포트폴리오 축소했다 월선 이탈하면 축소하겠다 라는 이야기 들은 적 있죠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실행에 일단 옮겼어요 저는 아유 조금 손실이니까 내지는 에 몰라 좀더 지켜보자 그런 어,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처하시면 큰코다칩니다 큰코다쳐요 지금이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일단 아, 나스닥 선물이 좀 처지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아, 세게 밀려요 시장. 셀트리온 사명제 강세고. 남북경협 몇개 프로스고 거의 팔았습니다. 아... 자 일단은 기간이 코스피 1,600억으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이거 뭐예요? 이거. 3% 올라갑니다. 참 웃겨요, 웃겨. 자, 레기 일단 금요일날 추가, 추가한 추가 거는 일단 성공. 이런 거잘 배워도 레기 남들은 겁에 질리겠지만 딱 지지권에서. 과감하게 매수할 줄도 알아야 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뭐 반등하다가 또 꼬꾸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반등합니다. 자, 신규 매수 우리 팀원한테, 팀원한테 없는 사람 사, 그랬거든요.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1106원대로 강하게 환율 올라서 스타트 했습니다. 자, 외국계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좀 오른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외국계 전일, 전전일 크게 전일 7,500원 매도했죠. 자, 일단 강하게 끌어 당깁니다. 이거 양호, 강하게 끌어 당긴 거 양호. 반드시 오늘 저점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조금 과한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여타 시장에 비해서 강하게 올라온 면도 있습니다만 이틀 연속으로 좀 과하게 여타 해외 시장보다 강하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경험이 많느냐 짝느냐에 따라서 아이구야 하고 놀래가지고 그냥 털리고 나오느냐 아니면 시장 판단을 좀더 잘해서 아,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하느냐 그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푹 빠지면 쪼이거든요 자, 셀트리온 가게 상승하던 것도 상승폭도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3.34%까지 가다가 대번에 밀려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좀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현대차. 오중간 해요. 한번더처진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여기 20일인 건 와야 마음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반등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들이대는 장이 아니고, 일단 그런데 오늘 또 조금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시장이 푹 빠졌는데 기간이 일단 2100억 사도로거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일단 89 4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한번 고민해 봤지. 조금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현대차, 저기 위에서 던졌지 않습니까? 기다립니다. 일단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참이란 말밖에 안 나오네. 참, 왜 참이냐? 이건뭐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입니까? 미국 시장입니까? 이거 봉두개 오른다고 봐요. 밑으로 하면 딱 처지니까 은봉이죠. 봉두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시장 어떤가 볼게요. 은봉 하나 쳐졌어요 양봉 두개 올라 같이 올라오죠. 이 너무 똑같이 움직여, 그죠? 진정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장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큰 자금 가진 기관 외국인이 알고리즘을 시스템 매매에다가 미국 선물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 했는데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시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 하나도 안 틀리고 같이 움직이면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냐고 욕. 자, 자동차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과하게, 과하다 그랬습니다. 과한 매도로 셀트리온 삼형제 3일 연속 크게 3일이랑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돼요. 강하게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반등을 35만 4 0 원권 임금까지 강하게 일단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팀원들 잘 들어요. 지금 오늘 이후로 최고 먼저 편입할 대상은 현대차 현대모비스입니다. 딱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시그널 날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보세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가장 먼저 편입할 겁니다. 위에서 잘 던지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랬어. 요 위에서 위에서 가만들고 다투들 맞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딱 던지고 저정 충분히 받았죠. 5만 원 가까이 싸게 사는 겁니다. 5만 원, 5만 원, 5만 원몇 프로야, 그죠? 사실 어느 살짝 들어가도 크게 문제없는데 일단 욕심 안 부립니다. 일단 봅니다. 시장 더처지면 밑으로 더 꼬꾸라지거든요. 시장이 강세면요 사 들어갑니다. 그렇게 달라요.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시장이, 시장이 초정받아가지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덜렁 안 삽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고 팀원들 잘 들어요. 최우선 매수 대상은 뭐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죠? 반등할 때 그거 추가 안 합니다. 그거 추가 안 해요. 조금 마이너스 난 부분 있죠? 그거 추가 안 합니다. 뭐 한다?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주도주, 주도주 신규 편입합니다. 전략 그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물려있는 종목, 확보한 현금으로 물려있는 종목 추가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적당히, 반등 나온 상황에서 적당한 대응 하고요. 주도주 사들 합니다. 그거 차익 실은 했죠? <laughs> 마이크 켜놓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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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마이크 끈줄 알았어요. 셀트리온은 참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참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자 레기는 뭐 단가 인근 비슷하겠는걸 여기서 한번 샀고 여기서 한번 샀고 조금 올라오면 단가 아니야 이 이어 레기 셀트리온 단가 한번 남겨 봐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2 1일 인근에서 매수 쳐져도 6 1일 인근 있고 전저점 있고 매수 추가 반등하면 빠져나오기 훨씬 용이하고 수익도 볼 가능성 높다 레기는 일단 우리 다른 팀원도 제가 잘또 케어 하겠습니다. 341500, 뭐 4100이 안 빠졌잖아. 그러니까 1% 조금 넘게 빠졌잖아. 반등 한번 하면 그냥 플러스 전환이거든. 그렇게 한 거다. 그래 기 내가 다른 이야기 안해도 35만 3천원 가면 적당히 절반정도 던져 욕심부리지마 알겠지 프로스잖아 올라가면 절반 있잖아 절반 알겠지 따로 이야기 안한다 다른 분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 내가 기억은 하겠는데 수현님도 아시겠죠? 수현님 어저께 샀잖아. 그죠? 여기 35만 3천 원 가면 적당히 던져요. 절반. 나머지는 리딩대로. 절반은 챙겨요. 일단. 자, 여러분들께 이 필살기, 129페이지 짜리 여러분들께 필요하신 분들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방송 링크 걸려있으니깐요 방송 안내 링크 걸려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카페에 오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어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필살기 저 책자로 강의할 겁니다 강의하고 나중에 아, 멤버십에 가입된 분만 볼수 있도록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만 모시고 강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필살기 책자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샘플도 간단하게 올려놨고요 딱 실전에 필요한 것만 있으니까 참고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팀 K 수익 공개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린 3% 갑니다. 와우. 참, <laughs> 참,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해. 아,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셀트린 3명제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움직임이. 그런데 어떻게 지지와 정의라든지 이게 몸에 확안 배어있는 사람이 이걸 대응하겠냐고요. 뭐, 불안해 죽죠. 불안해 죽어요. 그죠? 이때 시장 반등 시도 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꿈속에서도 주식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꿈속에서도 주식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런 열정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그 열정 누구에게 뒤지고 싶은 생각 없고요 수많은 경험해 봤습니다. 맨 처음 시작이야, 뭐 19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죠? 2000년대부터 어, 투자를 뭐 제대로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어, 주식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 있죠? 폭락장 이런 거잘못 봤잖아요. 그걸 폭락했다가 급반등한 이런 장을 잘 경험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경험 많은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전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장 중에 아침 방송 어, 무료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맨날 하고 있으니깐요. 검정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그냥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야, 현대차 날라버려. 아, 참아. 쉬워 조금은. 음. 했고 빨리 잊어버려야지 내가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냥 시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현대차와 같은 종목들 노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0.4%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왜 과감하게 안 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패스했는데 이런 거 사들어 가야 돼 현대차. 오늘 시장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장상 봐서 요렇게 밑으로 살짝 처졌다가 안 죽고 지지따가고 시장도 외국인 기간 매도폭 크지 않고 미국 선물 플러스 돌아선다든지 하면서 위로 추가로 올라갈 듯하면 그때 사놓어도 늦지 않아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잘 봐라 그랬는데 아침에 이야기하자마자 올라가네. 아우. 왜 시장의 메이저는 이런 종목에 관심이 있거든요 딴거 딴거도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강하게 올라갔고 이제 조정딱 받은 이런 시점에 있는 자동차 같은거 집어넣거든요 그죠? 여기 있는 시총 상위종목 중에 가장 강해 갑니다 와우 아우.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런 관점이. 그러면, 그죠?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강하게 간다. 아유, 진짜. 자동차 초강세입니다. 7% 날라가면 난리가 났어요. 현대 위아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 이거 악트케에관심정목 제일 위에 이거 뭡니까? 여기만 최고 빨갛죠? 이거 바꾼 적 없거든요. 그대로거든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방송했죠? 이 그대로예요. 선택이 선택이 여기를 가장 먼저 집중해서 사겠다고 딱 올려놨는데 여기가 뻘개요 나머지는. 그렇구요. 시장 판단입니다. 시장 판단. 그리고 그 뭐가 있다? 자동차가 핵심이에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강하게 갔다가 저좀째 많이 받았거든요. 자, 이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상황 아직까지, 아직까지 급할 거 없어. 지금 따라가지 마요. 따라가지 마요. 기다려요. 딱.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시장. 왜?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려냈어요. 꼬꾸라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위로 올라와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 반 반발 매수세 정도 유입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아직까지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 올라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때 기관 외국인이 안 던지고 더 이상 단탄하게 받쳐놓고 빵 끼울 때 그때입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때입니다. 지금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안 산거예요. 그때 현대차도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적당하니 시장에 상황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때 탄탄하게 받쳐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현대차 밑으로 한번 꼬꾸라지려면 시장이 도박 살라야 되는데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시장 박살나야 되니까 그죠? 밑으로 오면 더퍼펙트고요 일단 여기 인근 23만 4천원, 24만원 인근 정도에서 1차 매수 가능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더 처지면 21호 올라옵니다. 22만 5천원 인근에서 또 매수. 그러면 아까 셀트리온 접근했던 것처럼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그럼 단가 이 정도거든요. 올라오면 수익날 확률 높다 이겁니다. 그렇게 분할 매수 하라고 여러분들께 방송 안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마르고 닳도록 바라 그랬는데 봤다고 댓글 남기는 사람 딱한명 있습니다. 저 호중선수 한 명만 딱 남겼어요. 복습하면서 매도포인트 아이 평선인가? 이거 봤다고 댓글 하나 딱 남기던데 뭐 남기든 안 남기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남기는 사람만 관심가집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마르고 닳도록 한번 보십시오. 최신 동영상 주식투자에 거의 대부분 주식 초보가 주식 투자하는데 아무 무리 없을 정도의 내용이다. 이것만 어느 정도 익혀도 확신합니다. 자 실시간 시청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대놓고 실시간으로 사파라 과감하게 하는 잘 없을걸요. 있으면 데리 와봐요.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확률? 저보다 더높은면 데리고 와봐요. 자만심 아닙니다. 저는 5년 차입니다. 5년 동안 이 시스템 고수했습니다. 여러분들 뒷구멍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보셨어요? 올라간 거 아니라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매매, 장이 열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 여러분들께 사파라 의견 드립니다. 조금 작게 드릴 거예요. 그죠? 조금 작게 드릴 겁니다, 이제. <laughs> 아침부터 깐죽거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죠?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살수 있는 권력이 왔어요, 일단. 좀더 지켜봅니다. 관망입니다. 관망. 들이대지 마십시오. 왜? 반복합니다. 시장 여기 위에 올라와야 돼요. 여기 위에 3129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아, 여기서 하면 저점 매수 아니야? 아닐 수 있다니까요. 단기적으로 5분봉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여기 이격 보이죠? 밑으로 더 쳐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줄딱 끊었는데서 딱수도봐죠 여러분들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 요, 여기 잘 봐라. 여기에서 지지되면 다행이다 그랬거든요. 일단 지지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그래서 미리 끊었죠. 미리 끊었어요. 지지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닥터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주식 투자 5개명 CG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뭐가 가장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가장 우선이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자, 오늘의 추천주 하이닉스입니다. <laughs> 일단 2 1일 지지권이고 밑으로 조금 쳐진다 해도 단탄한 지지 12만 원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사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에서 LG전자와 하이닉스,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는 것 같아요. LG전자 못싸 들어갑니다. 부담돼요. 삼성전자 밑으로 더 쳐진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는 여기 지지하면 반등 나올 수 있다. 현대차 잘 주시하시라. 그 다음에 L주학 정돈데, L주학은 기다려요. 21인근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셀트리온 32만원대,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21인근에서 반등할 것이다. 아저3 2만원권 여기 저점에서는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일 매수 의견도 드렸고, 일단 사명제가다 반등 구간이니까. for holding. 네이버도 관심 있게 봐요. 자, SK하이닉스 매수 의견 제시하자마자 올라갑니다. 매수 의견 제시하자마자 올라가요. 미리미리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돼요 어떻게 매매 진행할 것이다 그냥 보다가 올라가서 매수하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략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셀트리오 4.26한다 일단 양호 서울 가든님은 아직까지 검정이 더 필요합니까? 팀원으로 오신다면서요. 아직까지 검정이 더 필요하세요? 더 하십시오 검정. 자 빠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혼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같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등 나오면요.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셀트린때망고생좀 했거든요. 왜? 아니, 고점에서 잘 던져놓고 그 다음날 사들어간 게 크게 이틀 동안 밀리니까. 좀 욕심을 좀 부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주말 가네. 자, 그 잘한 것도 있어요. 여기는 저점 구간이다. 매수 견 드린 부분. 여기 앞전 구간 퍼펙트했습니다. 손실 함도 없어요. 그러나 퍼펙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제 머리 속에는 사자마자 33%씩 올라가고. 셀트리온 삼행지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잘 간다. 68%씩 먹어낸 거는 머릿속에서 기억이 잘안 나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뭐 사점오 퍼4.5% 간다. 제 머릿속에서는요 매매 잘 하고 잘 챙겨먹고 39만원에서 매도 의견 32만원에서 다시 재매수 의견 이런 거잘 기억 안 나요. 여기서 매도한 이후에아 고점에서 그 내가 욕심 부렸구나. 그런 거 위주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죠? 반성 많이 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한번 해볼만한 시장 상황은 맞았어요. 시장이 워낙 강하게 가기 때문에 한번 치고 가면 승부수를 던질 만도 했거든요. 자, 그 다음 상황에서 대응 중요하다 이겁니다. 20일권역에 매수 그리고 전저점, 단기 전저점 부위에서 매수. 이건 잘한 걸할수 있겠죠. 야, 참 웃기는 상황이다. 참 웃기는 상황이에요. 이거 페이크 성향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그랬거든요. 닥트 케 K는 페이크 성향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공매도. 공매도 애들은 여기서 조져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밑으로 꼬꼬라지 못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크게 밀어채기면서 아마 밑으로 쳐지기를 바랬는데, 강하게 반등합니다. 강하게 반등해요. 그렇다면, 20일력이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21위로 강하게 돌파해야만, 40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팀원들, 아까 이야기 취소. 아까 이야기 취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더 홀딩, 더 홀딩. 던지지 마요, 일단. 왜? 이거 강하게 끌어 당기잖아. 리딩 따라요, 리딩. 이거 다 말아 올리면 이거 추가로 더 가겠소거든. 아까, 아까 일부 챙기란 말 취소입니다. 취소. 더 들고 가요, 일단. 다 들었죠? 4 7간다 4.7가 와참 <laughs> 하이닉스, 하이닉스 신규 매수 일단 성공했고 자 네이버도 네이버도 매수 가능 이런또다 알려준 거잖아 그죠 지금 시그널 날린 거다 알려드렸어요 그냥 네이버 메스. 그죠? 네이버 위에서 꺼내먹었거든요. 맵프로 든. 그죠? 다시 들어갑니다. 외국인 선물도 사드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부 다끌어땡긴 시도 나옵니다. 시총 상위 위주기 때문에 시장 올라가면 왕따 안 당해요. 왕따 안 당합니다. 시장 다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시장 잘 가는데 혼자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초강세보입니다 <웃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l g u 플러스 단가 남겨 보십시오 뭐 크게 좋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21인근이 25만원 인근에서 매수 의견도 드렸고,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빠졌는데 일단 끌어 당기고 있죠. 이거 반등하면 크게 무리없다 생각하고 있고, 유플러스 꼬꾸라졌습니다. 그죠? 전일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시장 안 좋아서 빠졌다 치고, 12,200원 위로 얼마나 강하게 올라오느냐,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12,700원, 12,700원이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습니다만, 12,700원이면 단가가 좀 높죠? 그러니까 12,200원 정도가 적당한데 500원이면 벌써 4% 이상 아닙니까? 또4% 이상 더 주고 산 겁니다. 평소 이야기하던 자리하고 비슷한가요? 넣어입니다. 여기, 여기 정도입니다. 그죠? 반등할 때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더쳐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 시장 상승에 전혀 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시장만 잘 유지된다면 적당한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통신주 잘 이야기 안 하죠. 왜? 시장에 관심 별로 없어요 sk텔레콤 들어갑니다 닥터케이는 추세가 다르죠 우상향 틀어내고 21인건입니다 lgu 플러스는요 꼬꾸라져가지고 비시비시 비시래가 이제 겨우 올라옵니다 kt는요 강하게 갖다 그들꼬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일단 선택했다 닥터케이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외국인 수급도 sk 많이어와 있죠 lgu 플러스 lg플러스도 최근엔 좀 들어왔습니다만 추세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빨리 반등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말씀드릴게요 체크 포인트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셀트리는 헬스케어와 셀트리제약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코스닥에서 어, 소부장 쪽좀 강세, 그린뉴딜 일부 강세, 나머지 그만 그만인데, 그죠? 자 오늘은 자동차 전기전자 쪽이 강세,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제약바이오 강세, 야이 반도체 이거 TBI텍조 대박이네. 음 응. 테일 님, 테일 님 나오세요. 이거 그대로 들고 있죠. 6만원 훼손하지 않으면 적당히 들고 갈수 있다. 6만원 훼손하면 차시 실은 일부씩 해나가라 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들고 있을 겁니다. 그죠? 대박! 야! 딱 매매하겠다고 뽑아놓은 최상위에 있는 거 위주로 빨개요. 최상위 위주로 있는 게 빨개요. 그쵸? 그 최상위 뭐 있다? 자동차 LG와 그죠? 카카오, 미코, 미코. 괜찮아 보인다고 딱 올려놓은 4% 갑니다. 자, 어떤 모양이라서 괜찮아 보인다고 올려놨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단기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탄탄하게 받쳐놨어. 그러니까 관심있게 딱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있어. 요 지금 따라가지 마요. 수급은 외국인 짭 들어오고 기관 싹쓸이 들어와. 그죠? 기관 외국인 딱 최상위에 딱 올라와 있어. 관심 종목 4%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l g 학도 반등합니다. 자 기존에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기관이 주어 담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2348억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선물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중에 자, 아, 삼성전자는 계속 어, 차익실현 압박을 좀 받고 있고요. 하이닉스 일단 반등권에서 반등하고 있고 LG전자도 어,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스러운 건래이니까 매수하기 힘들다. 자동차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선두로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뉴딜 일부 강세. 자, 더 선두라 할수 있는 것은 이게 오늘은 강하게 올라갑니다만 추세 흐름상 셀트리온 삼행제 많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선두를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라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이틀 연속 낙폭 컸는데 일단 강하게 반등합니다. 일단 이건 양호다 할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디비하이텍이 초강세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선물 미국 선물 반등하면서 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 초반 여기거든요 하나 흔들리고 그다음 이후로 쭉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고 있다? 하나 크게 흔들리고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미국 선물과 완전 연동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 누가 자주 오지 한다 다크케 이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밑으로 조지니까 장 초안에 흔들렸고요 계속 쭉 끌어 땡기니까 어떻게 된다 반등한다 외국인 선물의 상황 주의 잘 지켜보시라. 오늘은 기간이 코스피에서 조금 사 들어오는지 자 여기 앞전에 저점 찍고 올라왔던 단기 저점 찍고 올라왔던 부위 오늘 정확히 터치하고 올라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조정을 지금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3,023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조정 더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간드랑 간드랑 거리인데 밑에 여기 직전 저점 지킨지 여부 바라 했는데 일단 지키면서 끌어당깁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플러스 전환되면서 그리고 코스피도 낙폭 많이 축소하면서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기간이 조금 쓸어 담는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어요. 더더욱 지금부터 힘들어질 겁니다. 가서 수익 현황이라든지 필살기 아, 책자 구입이라든지 수익은 잘 나는지 체크해보시고 함께하실 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월요일 첫날 아,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